안녕하세요. 범죄사건 채널 오키노TV입니다. 오늘 사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건은 레이나 라이슨의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죠. 1993년 인디애나주 라포르트에 사는 16세 레이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주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에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해 무려 3개의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동네 동물병원에서 개집도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도 하고 개들 산책도 시키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1993년 3월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도 동물병원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뒤엔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면 끝이었죠. 퇴근하곤 레이나는 남자친구 매트와 데이트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매트와는 헤어졌었던 사이로 어쩌면 이번 일로 매트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트도 괜찮은 소년이었는데 누가 봐도 좋은 가정에서 자란 태가 나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레이나도 매트도 이날의 만남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레이나가 차를 타고 동물병원에 출근한 상태였지만 매트가 레이나를 데리러 갈 예정이었죠. 매트는 레이나가 말한 대로 6시 정도에 데리러 갔습니다. 사실 6시가 좀 넘어 도착했지만 그런데도 레이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정리 중인가 싶어서 차에 앉아 조금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나오지 않자 내려서 동물병원 안까지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기웃기웃 살폈지만 병원은 이미 불이 꺼진 데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뭐지? 라는 생각이 든 매트는 주차장에서 레이나의 차량을 확인하는데 차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트는 바로 차에 올라 레이나의 집으로 운전 시작했습니다. 레이나의 집에 도착한 매트는 문을 두드렸죠. 레이나의 아빠가 나왔고 레이나가 집에 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레이나가 퇴근 후에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레이나가 학교가 끝난 뒤로 본 적이 없던 상태였고 매트와 데이트를 할 것이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어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 조금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10시 30분 레이나는 집에 돌아오지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고 전화기를 듭니다. 이때가 11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24시간이 지나야 실종신고를 할 수 있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가족은 애타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레이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아르바이트하는 동물병원 직원들 등 모두에게 레이나에 대해 묻지만 누구도 레이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이곳저곳 배포하고 붙이며 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 덕분에 몇몇 제보를 받게 됩니다. 오후 6시쯤에 레이나가 일하는 동물병원 밖에 주차된 세단형 자동차를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그 목격자들 중 몇 명은 차 안에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고 그 중 한 명이 차에서 내리는 것까지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 목격자는 뭐 연인이 싸우나 보다 하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실종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매트를 신문했습니다. 매트는 레이나와 만나기로 했지만 그녀가 동물병원에 없었고 병원도 닫혀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레이나의 가족도 매트는 착한 애다. 그런 일을 벌일 만한 애가 아니라고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매트의 차량은 목격자들이 말한 차량과도 달랐죠. 레이나가 실종된 다음 날 밤, 레이나의 차가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물병원에서 14km 떨어진 동부 200번 국도변에 빠진 채 발견됩니다. 자동차 후드는 마치 차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었고 차키는 꽂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동을 걸어보았죠. 잘 걸립니다. 차에는 레이나의 지갑과 돈과 직불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량에 문제도 없는데 금품을 두고 움직인 것도 이상하고 이 모든 조합이 마치 차에 문제가 있어 세워둔 듯 꾸며둔 모습 같았습니다. 또 매트에게 듣기론 매트가 차로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왜 차를 타고 움직였냐는 겁니다. 차량 수색에서 반지 하나를 발견했고 그걸 매트에게 보여주며 아는 반지냐고 물었습니다. 매트는 모르는 반지라고 말하다가 아 그거 누구 건지 알겠어요 라며 경찰에게 입을 엽니다. 그건 제이슨 팁스라고 레이나가 7학년 때 사귀었던 전 애인이었죠. 경찰은 제이슨 팁스에게도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이슨은 어? 그거 내 반지 맞아요 라며 어디서 발견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경찰이 레이나의 차에서 발견했다고 말하자 아 며칠 전에 레이나가 차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차 고치고 뭐 하다 보면 기름 묻어서 반지가 더러워질까봐 잠깐 벗어놨었거든요. 그리고는 뭐 잊어버렸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고 주변 사람들은 제이슨이 차를 잘 고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이슨의 말대로 레이나가 차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이슨은 레이나가 실종됐던 날 친구들과 여우 사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친구들로부터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여우 사냥은 자동차에서 하는 옛 방식의 숨바꼭질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실종이 보도되고 제보가 하나 들어오는데 레터맨 재킷이 그 과 점퍼 같은 거 있죠. 그게 돌에 버려진 것을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재킷을 레이나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약 11km 떨어진 페일로드에서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받은 곳으로 출동했고 재킷은 여전히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재킷은 매트의 것으로 그가 레이나에게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만한 제보는 더 들어오지 않은 채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993년 4월 26일 한 어부와 10대 딸이 라포르테 레인지로드에서 벗어난 지역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어부의 딸이 물에 다리처럼 보이는 것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게 여성의 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죠. 아버지에게 알렸고 경찰에 바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여성의 시신엔 통나무 두 개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무게로 시신이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았습니다. 시신의 위에 있는 옷이 레이나가 사라졌던 밤에 입었던 옷과 동일했습니다. 시신은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레이나 라이슨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의 검사 결과 상처나 심각한 외상의 흔적은 없었지만 목 내부의 손상과 목의 작은 흔적들로 보아 목이 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찰은 레이나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언니 로리의 남편, 형부 레이 맥카티를 용의자로 올리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레이나가 어릴 적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고 11살 때 임신한 것이 들키며 알려지게 됩니다. 1991년 그는 체포됐고 유죄를 받아 2년 동안 복역을 하였고 보호관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딱 2개월 전에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그는 다시 레이나의 가족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경찰은 레이나의 언니 로리와 형부 레이에게 찾아가 레이나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도 못 봤다고 대답했습니다만 나중에 레이는 실제로 그날 레이나를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날 1993년 3월 26일 레이는 새로 살 집을 찾으려고 나왔다가 5시 30분쯤에 레이나가 일하는 동물병원이 보이는 집을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레이나를 봤고 그녀에게 언니 로리가 어디 있는지 묻기 위해 다가갔답니다. 레이나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그대로 돌아서서 떠났다고 전했죠. 이제 와서 말한 이유는 그러고 나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레리 홀이라는 새로운 용의자였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고 차량 수색을 하게 됐는데 차량에서 여러 실종 사건의 신문 스크랩들 중 레이나의 신문 기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그를 데리고 경찰서로 이동했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맞아요. 내가 레이나를 살해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어? 이렇게 쉽게? 경찰은 그날 그의 행적들을 조사했고 그가 실제로는 켄터키에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다시 미해결로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2008년 다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리키 해먼드라는 남자가 경찰에게 레이나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레이나가 살해당했던 시기에 자신의 여동생이 에릭 프리먼이라는 10대랑 사귀고 있었는데 에릭이 제이슨 팁스와 절친이었답니다. 레이나가 살해된 날 밤 자신은 집 헛간에서 마리아를 피우고 있었는데 에릭과 제이슨이 탄 차량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숨었답니다. 두 사람이 트렁크를 열었고 담요로 싼 시신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레이나였답니다. 뉴스에서 한참 나오고 있었으니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마리화를 피우고 있었으니 경찰에 알리면 문제가 될까봐 그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에릭 프리먼을 찾기 시작했고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살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면책권을 주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에릭은 동의했고 1993년 3월 26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와 제이슨이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제이슨이 에릭에게 레이나가 동물병원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세워달라고 했답니다. 두 사람은 레이나가 병원 문을 잠그는 것을 기다리며 오후 6시 직전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은 제이슨은 창문을 내려 레이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레이나, 나랑 다시 사귀자 라고 제이슨이 말했지만 레이나는 거절했죠. 분노한 제이슨이 차에서 내리고 레이나와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주먹을 들며 레이나를 위협했고 레이나가 쓰러지자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며 동시에 겁먹은 에릭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내가 레이나를 못 갖는다면 아무도 못 가져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뒤쪽에 놓은 뒤 리키의 집 헛간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시신을 어디다 버릴지 의논한 뒤 연못에 버린 겁니다. 2013년 8월 드디어 38살의 제이슨 팁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제이슨의 변호인은 리키는 그때 어렸고 당시 마리아 피우고 있었으니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제 와서 왜 이런 말들을 했는지 이상하다. 또한 에릭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라며 변론합니다. 이렇게 2014년까지 이어진 재판은 최종적으로 살인죄로 유죄를 받아 40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그렇듯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에릭은 면책특권으로 어떤 혐의도 받지 않았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 사건이 해결됐지만 또 한 번 깨닫게 됐네요. 시간이 지나도 범인은 잡힌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다니 너무 어리석습니다. 요즘 참 이런 사건이 많죠. 그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그냥 가시게요? 좋아요 안 잊어버리셨죠? 제발. 캐서린 데니스 포드. 일명 캐시라고 불리던 그녀는 굉장히 밝고 상냥한 소녀였습니다. 매력적인 소녀다 보니 친구들도 많았고 남자친구들도 꾸준히 있던 편이었다고 합니다. 캐서린의 부모님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가끔 알바를 하곤 했습니다. 1988년 2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그날도 가게를 돕기 위해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가게에 전화가 걸려왔고 캐서린이 그 전화를 받습니다. 미성년들에게 술을 파는 가게들을 단속 중입니다. 스스로를 치안판사라고 말하던 상대는 보안관들이 가게들을 단속에 나섰다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어째서인지 캐서린은 상세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녀는 술을 시키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캐서린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한 뒤 2시쯤에 가게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갔습니다. 나 어때? 괜찮아? 캐서린은 이후에 약속이 있는지 옷을 차려입고 가게 직원에게 자신이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인사를 마친 그녀는 아버지의 차인 은색 브론코를 타고 길을 나섰고 그 뒤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다음날 가족과 친구들은 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캐서린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알립니다. 보안관인 페럴은 17일 캐서린의 남자친구인 다빈이 레스토랑 밖에 서 있는 것을 두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빈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빈은 비스마르크 로드에서 캐서린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무언가 타는 큰 연기가 트레일러 근처에서 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레일러의 주인이 보안관 페렐이었습니다. 자신의 트레일러 주변에서 목격됐고 연기도 봤다고 하니 그는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버린 캐서린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헌데 이후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길 소위 멍청한 실수를 하는데 바로 편지였습니다. 캐서린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그녀인 척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집을 나간 거예요. 지금 안전하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망가진 자동차의 값으로 200달러를 보냅니다. 라는 내용을 적었고 그녀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수색을 멈추길 바랬습니다. 경찰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가 왔으니 필적도 대조하고 편지 봉투도 검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 심문을 하지만 그는 쓰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FBI 필적 전문가가 그가 글씨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아니, 캐서린의 차가 불탄 채로 제 집 근처에 있으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수색을 멈추길 원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쓴 편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트레일러 근처에 있는 캐서린의 차를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않기를 원해서 편지를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3월 11일 FBI가 차가 있는 지역을 수색하지만 캐서린이 그곳에 있었다 혹은 간 적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차는 이미 불타버렸으니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도 트레일러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또 수상한 행동을 하였으니 당연히 용의자에 오릅니다. 사건 당일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사건 당일날인 2월 17일 페렐은 평소와 같이 일을 끝내고 동네 볼링장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볼링을 치고 놀고 있는데 그를 찾는다는 전화가 왔었다며 번호를 건네받았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거니 캐서린이 받았습니다. 지금 좀 만났으면 해요. 그녀는 그의 트레일러에서 만나기를 희망했지만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20분 동안 그녀를 기다렸지만 캐서린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렐은 그녀의 실종신고가 들어간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몰랐습니다. 3월 19일 FBI는 그의 트레일러를 조사하며 바닷가 벽 그리고 천장에서 작은 흔적들을 발견하고 이것이 여성의 DNA라는 것을 알아냈지만 그 테스트는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의 부모님의 DNA와 대조했지만 동일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침실 카펫의 일부분을 잘라 태웠는데 악취가 나서 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페렐의 여자친구는 그런 악취를 느끼지 않았다고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여자친구는 그의 옷을 정리하다 주머니 안에서 한 메모를 발견했는데 신분을 위장하는 것 같은 메모였습니다. 그녀가 메모에 대해 묻자 요즘 미성년에게 술을 파는 장소가 있어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캐서린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었죠. FBI는 그가 범인이고 분명 트레일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페렐은 자신이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던 그는 기소가 됩니다. 캐서린이 사는 지역이 메릴랜드고 차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발견되어 두 주에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페렐과 캐서린이 불륜 사이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1987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각자 연인이 있었습니다. 페렐은 당시 군 전역 후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돌보다 보안관이 된 상태로 진지하게 만나는 여성이 있었고 캐서린 역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들은 연인 사이라기보단 각별한 친구 사이로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만나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사이라면 굳이 숨기면서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조사한 것들을 밝히기 시작하자 페렐의 취향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려 200여 정도를 서점과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의사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에게 특정 책들에 좀 낯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지는 핫한 부분들을 읽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 수상한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증언대에 서서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페렐은 이 증인들이 분명 경찰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증언을 철회한 증인들도 있었지만 검찰 측은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그를 신문할 때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해주며 그의 바디랭귀지를 읽는 신문을 진행했는데 이건 용의자의 죄책감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페렐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으며 질문들에 고개를 떨궜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인터뷰 장면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그가 부인하고 있을 때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페렐의 트레일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는데 그는 사건 당일날 쿵쾅거리는 소리와 사람 소리 등이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헌데 이 이웃 주민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당시 그 지역에선 그런 소리들이 매우 흔했고 라디오나 TV에서 들렸던 소리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 전에 검사들이 제공한 서류를 읽지 않고 사인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2월 17일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이웃 주민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검찰의 증언에 대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의 주장에 대해 검사는 자신들은 강제적인 무언가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되려 이 증인이 페렐의 가족으로부터 회유받은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웃의 말들과 캐서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그 시각, 그가 그의 부모님 가게에서 이를 돕고 있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페렐은 1989년 2월 4일 세 건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의 재판은 너무나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캐서린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증언이나 나중에 말을 바꾼 증언들로 그가 유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가 차를 숨기려 했던 행동들은 수상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재판 역시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DNA 테스트도 아니라고 나왔고 특별히 그를 가리킬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캐서린이 마지막 목격됐을 시간 그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유죄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웨스트버지니아 대법원은 투표를 진행, 결국 상고를 기각했고 미국 대법원은 재심을 거부합니다. 그의 재판이 끝나고 그가 무죄일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이 사라진 지 1년이 넘었을 즈음에 그녀를 목격했다는 부부를 한 저널리스트가 찾아냈습니다. 1989년 2월에 테네시주를 통과하던 부부가 한 지역에서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렸습니다. 자신들의 테이블 서빙을 보던 웨이트리스가 캐서린과 닮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부부가 주시하자 그 웨이트리스가 긴장한 듯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니? 부부가 그녀에게 묻자 웨이트리스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게 진짜라면 자신들에게 연락을 안 할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2001년 2월에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가 그의 형량을 감형, 가석방 자격이 쥐어졌고 2004년 5월 가석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범인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집 근처를 잘 아는 그가 용의 주도하게 그곳을 잘 이용한 것이 아닌지. 그 외에는 남자친구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남자친구 다빈과 싸운 캐서린이 울면서 페렐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끝내 못 나오는 상황에 처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어설픈 거짓말들이 사실은 정말 진실은 아니었을까요? 좀 더 명확한 증거들로 재판을 진행했었더라면 그가 범인이라는 것에 두말할 것 없이 손을 들었겠지만 너무 찜찜한 결말이었습니다. 재판이 치루어졌지만 여전히 해결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캐서린 포드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브리트니는 여느 또래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와 로맨스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2003년 동생의 생일파티에서 존 피츠 제럴드라는 18살의 남학생을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그에게 점점 빠져갔습니다. 존이 파티에서 돌아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존 아리를 할 정도로 브리트니는 그를 향한 감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첫사랑의 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풋풋한 사랑을 키워나가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2004년 7월 11일 존은 아침 일찍 해변가로 친구와 함께 놀러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이미 해변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브리트니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도 해변에 가고 싶으니 데리러 와달라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존은 거절을 합니다. 별 수 없어진 브리트니는 아버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TV도 보다가 남자친구와 화해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브리트니의 자매인 브리아나는 다른 형제의 조카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오후 6시 30분에서 7시경에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브리트니는 브리아나에게 그냥 조카들과 함께 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됩니다. 7월 12일 브리트니의 아버지 던 씨는 언니를 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브리아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전화를 받은 브리아나는 브리트니의 남자친구인 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존 역시 브리트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브리트니의 가족은 심각성을 느끼고 오후 그녀의 실종신고를 합니다. 우린 사랑에 빠졌어요. 브리트니가 18살이 됐을 때 결혼해달라고 말했고 아이도 가질 계획이었어요. 존은 그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굉장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상황이 존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는 이 상처를 평생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것입니다. 브리트니는 모범 학생으로 성적 또한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를 좋은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브리트니의 친엄마는 약물 문제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에 조부모가 그녀와 동생을 양육했습니다. 할머니 기억 속에 브리트니는 최고의 아이로 밤에 깨서 울거나 하는 일이 없었던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얌전한 소녀로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렇게 평탄한 기록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기에
양육권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브리트니는 공부를 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있었을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잭 플러 주니어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잭 플러 역시 이력이 섭섭지 않았습니다.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혐의로 48번 정도를 체포된 전적이 있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교도소에서 2년 이상 복역하고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117일을 더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브리트니의 아버지 던을 찾아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잭 플러 주니어는 아버지 던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브리트니는 잭 플러의 딸 카산드라를 통해 그를 알게 되었답니다. 카산드라는 브리트니의 다른 형제인 윌리엄과 데이트를 했던 사이였고 말입니다. 던 씨는 그가 체포되고 나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잭 플러가 그의 지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다른 딸인 브리아나 역시 아버지가 잭의 지인이기에 그 역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체포되기 4일 전, 한 세차장에서 잭 플러를 만난 그의 지인은 그가 아버지 차를 열심히 세차하던 모습을 기억했고 그것이 찍힌 CCTV가 경찰에 제출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차를 압수했습니다. 잭 플러의 한 친구는 그날 밤 자신을 포함해 3명이 함께 차를 타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브리트니는 살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격을 증거로 그가 체포되게 된 것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브리트니의 사건에 잭 플러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잭 플러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아, 좀 더 깊게 묻었어야 했는데. 그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더 깊게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잭 플러를 떠보기 위해 그의 친구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몰래 녹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잭 플러의 집에서 2마일 안에 있는 지역에서 브리트니를 발견합니다. 27일 레이크우드 지역 근처의 나무숲에서 얕게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잭 플러가 야영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잭 플러는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나 인정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7월 11일 밤, 던 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집에 없었고 브리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잭 플러는 브리트니가 그녀의 남자친구 집에 가기 위해 차를 얻어 타는 것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차에 오르고 잠시 뒤에 잭 플러는 코카땡 파이프를 찾아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브리트니가 그것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탁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이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브리트니의 입과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잭 플러는 신경 쓰지 않고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브리트니의 숨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그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브리트니의 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약에 정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된 거라면 왜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분해됐기에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잭 플러의 말이 유일한 증언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18일 브리트니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당시 브리트니의 조카는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다른 가족에게 물어보았고 잭 플러의 첫 재판 다음 날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 브리트니 고모가
하늘로 가서 천사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날개가 없었어요. 날개가 없는 브리트니의 꿈을 꿨던 조카는 며칠 후 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에 브리트니 고모가 다시 나왔어요. 이젠 날개를 달고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던 브리트니. 그녀가 하늘에선 편히 쉬고 있길 바라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어감도 예쁘고 몽글몽글한 느낌입니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다가 서로에 빠져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글자의 이쁜 느낌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음이 떠나 바람을 피우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오늘은 전 남친의 현 아내를 보던 전 여친의 이야기입니다. 1986년 2월 24일 신혼생활을 보내던 신부 셰리 라스무센이 사망한 채로 아파트에서 발견됩니다. 셰리는 굉장한 두뇌를 가졌었습니다. 무려 16살에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말입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간호 책임자로 일하다 존 루튼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알콩달콩 행복해야만 할 시기에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그날 그들의 집 차고문이 열려있던 것을 이웃집이 보았고 존이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셰리가 혼자 있던 시간에 그녀의 집에서 여러 이상한 소리들을 이웃 사람들이 들었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존은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집 차고문이 열려 있었고 차고에 세워져 있던 BMW 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존이 거실에서 셰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집안의 상황들을 보아하니 셰리는 경보장치를 누르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말고도 없어진 게 하나 있었는데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돈? 보석? 범인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가져갔는데 그것은 결혼증명서였습니다. 대체 그건 왜 가져간 것일까요? 사라진 BMW는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들은 용의자 중에 남편 존을 확인하고 그를 배제시켰습니다. 셰리의 부모님들은 딸이 생전에 스테파니 라자루스라는 여성에 대해 걱정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스테파니는 LAPD, 그러니까 경찰이었습니다. 형사들에게는 그녀를 의심할 만한 무언가가 부족했던가 아니면 그녀가 경찰이어서 그럴 리가 없을 거라 믿어서였는지 스테파니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가 재미있는 성격이었기에 인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형사들은 이론상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한 범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행이라고 하기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화금 9시 2분에 저의 추가적인 설명을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형사들은 이론을 유지하며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상금을 걸며 제보를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었고 누군가를 찾을 만한 단서도 나오지 않은 채 시간이 흐릅니다. 가족들의 의심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셰리가 괜히 예민해서 특정 사람을 지목해가며 이야기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스테파니 라자루스는 존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셰리를 만나기 전 존과 스테파니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발단이 됐던가 봅니다. 아마 스테파니 측은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테파니와는 다르게 존은 다른 여성들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셰리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존의 태도가 너무 안일했기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셰리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스테파니하고도 만난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존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다가 그에게 셰리라는 여성이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일을 가려면 존에게 갈았어야죠. 결국 스테파니에게 존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싫다고 대답합니다. 그 뒤로부터 셰리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만 경찰 제복을 입고 찾아오고는 했답니다. 경찰복을 입은 스테파니는 집뿐만이 아니라 셰리의 직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셰리가 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웃기게도 이 상황들을 모두 전했지만 존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셰리는 가족들에게 털어놓았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셰리의 아버지가 경찰에게 그런 내용들을 담아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TV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스테파니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사가 늦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마 민중의 지팡이가? 설마 내 파트너가? 설마 우리 동료가?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지급해주는 보급물품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스테파니는 진급을 하고 형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와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셰리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동네로 관할 구역을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DNA에 대한 분석 비용을 우리가 내겠다고 했지만 경찰에게 거절당했습니다. 2004년 미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증거를 분석에 넘깁니다만 이 증거는 사라져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사건의 증거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렇다면 증거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어야겠죠.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상관에게 찾아가 자신 역시 초기 이론과 동일하게 두 명의 남성에 의한 범행이라 주장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집에 들어온 거라고 말이죠. 그 전에 신청했던 DNA로 여성이란 것이 확인되며 셰리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테파니라는 여성을 조사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뭔가 해결되는 것 없이 200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새 형사들이 사건을 맡게 되는데 드디어 그 초기 이론을 파괴합니다. 정황들이 그냥 물건들을 가지러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스테파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동료를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녀의 남편 역시 형사였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에 가까운 곳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조작 혹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들은 마치 첩보영화처럼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DNA 조사를 위해 스테파니가 사용했던 빨대를 가져가
데이터 분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셰리에게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들은 스테파니에게 질문을 한다며 불러냈고 그 사이 다른 형사들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스테파니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형사들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분명 이건 평범한 인터뷰가 아니구나. 그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놓인 이 상황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신문을 받고 나와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녀의 최종 선고는 27년이 내려졌습니다. 스테파니가 경찰로서 행했던 좋은 일들이 참작된 것 같습니다. 2012년 형이 내려질 때 그녀의 나이가 52세였기에 더 일찍 가석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나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수감자들의 노령화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이 그때 상황을 처리했었더라면, 경찰이 좀 더 넓은 시야로 주변을 둘러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요일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 사건도 스스로 사랑이라고 믿는 착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테파니를 보면 얼마나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경찰에서 차근차근 형사까지, 결국 존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다 읽어낸 건데 그때 그 감정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애틋했던 사람이랑 헤어지면 당연히 힘듭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슬프고 그러다 추억에 젖어들고 매달리기도 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도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랑이 찾아옵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이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별에 힘들어도 분명 차차 무뎌지며, 어? 오늘 밤 맛있네? 어? 오늘 날씨 좋네? 라며 소소한 즐거움들을 다시 느끼는 날이 올 터이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은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던 그날의 미스터리 스테파니 라자루스의 사건이었습니다. 참 어느 나라나 말썽쟁이 10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왜 그렇게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은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거나 애인과 다음 생은 없을 듯 격정적인 사랑을 한다던가, 사랑만 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책임감 없는 행동이 뒤따르기도 하죠. 이건 성인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 혹은 중2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외국의 10대들도 참 만만치 않게 기상천외한 행동들을 하고는 합니다. 차 뒤에 매트 같은 걸 달고 거기에 타서 달리고 그걸 또 좋다고 찍어서 올린다거나 허락받지 않은 그런 도구들을 허세를 부리며 사진 찍어 SNS에 올려 경찰에 체포되거나 한국과는 좀 다른 방식의 허세 가득한 10대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 사춘기나 허세로 치기에는 가볍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들의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 때문에 사춘기 혹은 중2병이 떠올랐던 사건입니다. 그럼 호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8년 호주의 로켐프턴 지역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타샤 라이언은 엄마가 학교에 태워다 주고 난 뒤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나타샤가
전에도 집을 나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느낌이 다르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전에도 나타샤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도왔었기에 경찰은 그를 찾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나타샤를 못 봤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나타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걸었지만 그도 모른다고 하니 참 난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로켄프턴에서 3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사라진 나타샤. 경찰은 나타샤의 사건이 단순 가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타샤가 더는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믿음에 확신을 줄 증거는 없었지만 그렇다라고 믿게 된 이유가 한 사람의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레너드 존 프레이저라는 남성은 경찰과의 거래를 통해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5명의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 나타샤도 있었고요. 그의 자백으로 증거를 찾기 위해 100명 이상의 지역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이 수색은 세금이 참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 대대적인 수색에도 나타샤는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마지못해 그녀가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건은 풀렸지만 사람들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남겼습니다. 나타샤는 영원히 10대에 머물러 있을 테고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의 추억만을 가지고 살아갈 테니까요. 2001년 5월 나타샤의 생일. 그녀를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하늘로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슬픔에 잠겨 있었고 영상에선 나타샤의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던 그녀가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앞으로 멋진 미래를 꿈꿀 나이였었는데 2003년 4월 11일 다시 한번 사람들을 경악시킬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레이저가 받고 있던 재판에서 그는 나타샤의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결과에 나타샤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을 텐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가 재판을 받기 하루 전인 4월 10일 밤에 경찰이 한 집을 급습해서 수색을 벌였는데 이 집은 나타샤의 집에서 4km 떨어진 집이었습니다. 이 수색을 펼친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바로 나타샤의 남자친구인 스콧 블랙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 스콧 블랙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나타샤 라이언은 살아있다. 그리고 한 집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한참 수색을 하다가 작은 천장문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웅크려 숨어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나타샤 라이언이었습니다. 호주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분명 나타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모든 걸 남자친구가 꾸며낸 일이었을까요? 경찰들이 조사하며 이 실종 사건이 그녀 스스로가 만든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4년 반, 거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커튼을 치고 실내에만 있었고 누군가 오면 바로바로 숨었습니다.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타샤는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을 정도로 말썽을 많이 부렸었는데 이 때문에 엄마와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엄마는 날 이해 못해. 집 나갈 거야. 이런 참 어리석은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당시에는 자신을 지켜줄 남자친구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나타샤는 잡힌 뒤 한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늦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마 일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갈까 말까 하고 있던 찰나에 자신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도니
아예 꼭꼭 숨어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밖으로 안 나온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밤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수영을 하러 간다던가 하며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를 떠나 해변가로 이사를 해 오랜 시간 살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진 모르겠지만 다시 동네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자신들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남자친구인 스코폴렉은 당시 21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넓게 봐서 잠깐 동안 보호했다고 해도 서둘러 가족에게 알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뉴스에서도 계속 나타샤의 일을 보도했을 것이고 가족들의 절망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잘 돌봐준 것도 아닙니다. 생리용품이 남자친구 집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면 남자친구가 당연히 의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타월을 잘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 겁을 먹었고 진짜 최대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수색을 피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자친구를 지켜낸 결과 스콧이 얻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사비용 1만 6천 달러를 지불해야 했고 허위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3년의 형이 처해집니다. 나타샤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1,000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커플이지만 정말 사랑하긴 했나 봅니다. 나타샤와 스콧은 2008년 9월 29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니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재판까지 가고 나면 싸움으로 번지고 헤어지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참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던 이 이야기를 나타샤는 독점권을 넘기며 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은 다 뒤집고 자신은 돈을 벌었네요. 가장 최근 소식으로 2011년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지금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나타샤는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호주를 발칵 뒤집고 사실이 밝혀지며 국제적으로도 알려졌었는데 잘 지내고 있다니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잘 지내는 게 낫지만요. 살다 보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지치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럴수록 서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장의 소녀라고 불리며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낙담하게 만들었던 나타샤 라이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1987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살던 낸시 뉴먼과 동생 셰리 채프먼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낸시의 남편은 중장비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지게차 사고로 인해 다른 일을 배우려 캘리포니아에 머무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집에는 낸시와 두 명의 딸, 멜리사와 엔지, 세 사람이 머물고 있었죠. 1987년 3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낸시와 동생 부부는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동생 부부의 딸이 수영장에 데리고 간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낸시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났고 낸시는 자신의 차를 두고 동생 부부의 차를 얻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셨고 멜리사와 엔지는 밤 9시가 되어서야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고서 잠시 뒤 동생 부부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난 일요일 오전 8시 이른 아침부터 동생 셰릴의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 셰릴, 이런 시간부터 미안. 낸시가 출근하지 않아서 말이야. 레스토랑 앞에 차는 있는데 말이지. 셰릴의 상세에 따르면 낸시는 오전 6시 출근이었고 식당 앞에 그녀의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셰릴은 이상함을 느끼고 남편을 깨워
낸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부부는 낸시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며 식탁에 앉아 남편이 집을 둘러보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복도를 걸어 멜리사의 방문을 열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멜리사는 차게 식은 상태였습니다. 놀란 심장을 부여잡으며 셰릴의 남편은 낸시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낸시 역시 처참한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가본 막내의 방의 엔지 역시 말할 것 없이 참혹한 상태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그곳을 빠져나와 아내 셰릴에게 다가갔고 복도에 가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911에 신고를 넣었는데 남편이 신고를 하는 동안 셰릴이 결국 방들을 확인하곤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두 그룹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한 그룹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다른 그룹은 단서와 용의자를 찾는 것을 맡아 각자의 일에 집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낸시는 동생네 집에서 청소기를 빌려 집안을 청소했기에 증거를 찾기에 훨씬 수월한 환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집을 맡은 팀은 집을 진공청소기로 다시 청소한 뒤 모든 것을 꼼꼼히 나눠 수집하고 증거로 분류한 뒤 연구소들로 보내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혈흔과 머리카락, 체액, 지문, 그리고 발자국들을 찾아냅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시리얼 그릇 2개, 식탁 위에 커피컵, 그리고 재떨이와 그 안에 담배꽁초 몇 개가 남아있었으며 작은 쿠키 단지 같은 것도 놓여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토요일 아침에 하는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 그것을 보며 시리얼 먹는 것을 좋아했고 그동안 낸시는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는 했답니다. 그것으로 보아 사건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쿠키 단지는 낸시가 팁을 받은 동전들을 돌돌 말아 포장한 뒤 넣어두는 곳이었는데 그 팁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돈과 보석, 수표책, 지갑, 고가의 카메라가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대부분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는지 알았던 것처럼 사라진 물품 빼곤 집안은 깨끗했죠. 그것으로 보아 낸시랑 아는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멜리사의 침대에서는 3개의 채물을 발견했고 멜리사 근처에서 13개의 채물을 발견했습니다. 또 욕실 세면대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됩니다. 주방 행주에서도 DNA가 발견됐죠. 3명 모두 원치 않는 관계를 갖게 했으며 이 모든 일을 범인이 즐겼을 것이라 추정됐습니다. FBI 행동과학부서에서는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누군가를 해하는 것들의 환상을 품고 있는 자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한 명의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바로 낸시의 남편, 존의 조카인 23살의 커비 앤서니가 의심이 됐습니다. 그는 1985년 아이다호주의 트윈폴스 야영지에서 소녀를 상대로 원치 않은 일들을 벌여 경찰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소녀는 뇌 손상을 입어 그를 지목할 수 없었고 앤서니는 그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그런 의심에 불쾌했었습니다. 이것을 핑계로 그는 삼촌이 사는 앵커리지로 이사해 온 곳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같은 주에서 여러 범죄 혐의로 정말 많은 체포가 있었다고 하네요. 앤서니와 그의 여자친구가 함께 이사해 왔는데 앤서니의 막무가내 행동들에 질린 여자친구는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취직됐던 곳에서 해고까지 당했죠. 그렇게 그는 앵커리지를 다시 떠나 다른 지역에가 일을 하다 또다시 앵커리지에 존과 낸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물 곳이 없다 보니 낸시에게 머물러도 되는지 요청을 했고 낸시는 껄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고 합니다. 낸시도 그가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었고 앤서니를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하고 있었지만 조카이다 보니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 존에게 연락해 앤서니가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남편이 화를 내며 당장 걔를 내보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큰 맘을 먹은 그녀는 집에서 나가달라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에 대해 앤서니는 낸시에게 화를 냈답니다. 경찰은 그를 심문했고 3월 13일의 행방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3월 13일 빵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길 건너편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밤을 새운 뒤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룸메이트에게 확인하니 앤서니는 오전 8시 45분경 다시 집을 나섰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집을 나선 앤서니는 커크라는 친구의 집에 오전 9시에 도착했다고 했지만 커크에 따르면 그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에 왔으며 별다른 특이점이 없이 그냥 평범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아침까지 입었던 옷을 요청했고 아파트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낸시의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카메라에 대해 그는 낸시에게 빌린 것이라고 대답했죠. 옷들은 대부분 깨끗했지만 신발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셔츠에서는 배설물 자국을 찾아냈습니다. 시대가 시대다 보니 지금 같은 수준의 DNA 분석이 어려웠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범인이 있으니까요. 경찰은 그를 초조하게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경찰 두 명이서 착한 경찰, 나쁜 경찰을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지속되다 보니 앤서니는 점점 불안해져 4월 15일 캐나다로 도망을 칩니다. 룸메이트에겐 비밀로 해달라며 떠났지만 룸메이트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그의 채무에서 이를 발견했고 낸시의 집에서 발견한 채무와 수건에서 그것의 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흡혈 곤충을 말합니다. 또 멜리사 옆에서 발견된 손바닥 자국이 그의 손과 동일했고 식탁에 놓인 쿠키 항아리에서 발견된 지문도 동일했으며 앤서니가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돌돌 말려 포장된 곳에서 동전을 꺼내 계산을 했다는 목격도 있었습니다. 또 멜리사 옆에서 발견된 녹색 장갑의 섬유도 찾아냅니다. 그는 이러한 증거들로 법정에 서게 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깨끗한 재킷, 잘 다린 셔츠와 넥타이를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한 배심원이 그의 눈이 악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전달받자 그 다음부터 앤서니는 안경을 쓰고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12명은 모두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35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에서 남편 존은 증인석에 나와 낸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발작 수준의 울음을 터뜨렸고 이 모습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습니다.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현기증 나는 사건들을 접하고는 하는데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잡혀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전에 연쇄적으로 사람을 해한 로버트 한센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일로 당시에는 수사할 때 실수도 있었고 놓쳤던 부분들도 있었기에 그 뒤로는 조사 방법이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냥 잡혀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태평하게 일상생활을 했다는 점에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집을 나가달라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앤서니 뉴먼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